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 요소 통관 중단, 제2요소수 대란 우려가 오늘의 매일경제의 일면입니다. 네, 중국이 요소 통관을 지금 중단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그래서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정부,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풀어달라라고 중국에 요청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2요소수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미 한 번 앞서서 대란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있었죠. 2021년. 21년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드는 게 그때 수출 좀 다변화한다고 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로 집계가 됐다. 지난해 67%로 떨어졌던 중국산 비중이 올 들어 크게 늘면서 90%를 웃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 중국산으로 돌아온 이유, 결국은 가성비, 네. 가격 경쟁력이 중국산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연유로 다시 한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사실 2년 전에 이미 크게 되었는데 대인데 또 대이면 더 아프고 흉터도 더 크게 남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빠르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내정. 김홍일, 현재 권익위원장입니다. 이 방통위원장이 지금 지난 금요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바로 지금 방통위원장의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각, 준의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서 개각하면서 같이 지금 방통위원장도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지금 김홍일 위원장으로 좀 내정이 됐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조간 곳곳에서 좀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 말고 다른 기사도 있어서 저희가 좀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3면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개각 방통위원장의 이상인 유력. 이상인은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이죠. 방통위 부위원장에서 위원장으로 승진 인사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조선일보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그 외에 중앙, 동아 등등은 지금 이 김홍일 권익위원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뒤에 오늘 중에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뒤에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같이 다른 보도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아까 개각 얘기가 나왔죠. 국토 박상우, 보훈 강정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낙점. 이르면 오늘부터 인사 단행. 네, 오늘 개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만 제가 좀 짚어봤지만 국토부, 보훈부 등등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여기 좀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이르면 4일. 7개 정부 부처 장관 교체에 이어 연말까지는 10여 개 부처의 장관 등을 바꾸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다. 이르면 오늘 7개지만 오늘 한번 하고요. 이후에 한번 더 한다. 그래서인 건지 여기서 포인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나? 일단 여기에선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 심각. 네, 이게 대체 웬 말인가요? 흑사병입니다. 패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패스트가 돌았던 14세기 중세 때보다도 지금 인구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쌍따옴표가 붙었죠. 어딘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칼럼의 제목으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사태에 빗대서 한국 지금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좀 나오죠. 내년 초교 신입생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40만 명 얼마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싶을 수 있는데 20년 새에 40% 이상 감소했다. 40% 이상 조금 과장하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뭐 연금 문제도 있고요. 어떤 사회의 지속성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0.7명 못 풀명 역선장 하는 초저출산 경고. 한은에서도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등등의 보고서에서 현재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6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추세 성장률이 0도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무려 68%라고 합니다. 네. 단지 사회 지속성, 이 사회 성장률, 성장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청년 경쟁 압력, 불안, 성결 과제로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과제가 아니겠느냐. 저출산 문제를 푸는데 사실 원포인트 뭐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네. 어제 고위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년도 1월 27일, 다음 달 27일에 이 50인 미만 기업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걸 2년 유예하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2년 유예한다는 거, 지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면 기업들이 좀 충분하게 좀 준비가 된 뒤에 준비가 다 되고 적용을 한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선 냄비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저희 아침에 매경제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자선 냄비 이렇게 닦는 모습 사진으로 봤었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네, 이제 구세군은 자선 냄비를 준비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넣을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네, 그때 준비한 그 마음 이제 가다가 이 냄비 보시면 마음껏 풍족하게 좀 넣어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추풍낙엽입니다. 이미 겨울바람 부는데 웬 추풍낙엽이야 싶으실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결국 빈손혁신이 되나 응답 없는 여 지도부.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이뉴한 혁신 위원장입니다. 아무 설명 없는 사진 한 장인데 이뉴한 위원장의 마음이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이네요. 네. 결국 빈손혁신이 되나. 혁신이가 지난주에 다른 또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친윤, 지도부, 영남 중진 등등등 희생하십시오. 요거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요거 안 받으면 저희도 정말 세게 얘기할 겁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내놨는데 그 시한이 오늘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12월 4일이죠.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다. 그럼 대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느냐? 응답이 없다. 지도부의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4일까지 응답 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다음 기사 가볼까요? 네. 전권 주겠다던 김기현 혁신위에 희생한 사실상 거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거부한 거다. 라는 기사가 오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어제 박정화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이현 위원장이 그 스스로를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내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네, 혁신이가 궤도를 이탈한 듯한 느낌이 든다. 스스로 혼돈을 자초했다. 공관위원장 제안은 이미 답을 드린 걸로 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거부했다. 라는 지금 이 제목의 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양금희 의원님. 혁신위는 지난주에 최후 통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냈는데 지금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위는 이제 활동이 종료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혁신위에서 일단 말씀은 하셨죠. 그렇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기는 총선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위가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그 총선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네. 인재 영입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종합해서 네. 이 부분들을 아마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가 이제 최고위를 통해서 의결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총선에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고 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네. 상황들을 잘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당이 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1호, 2호, 3호, 5호까지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의원님들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청년, 네. 그다음에 과학자 영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고가 된다면 저희가 아마 그 최고위에서 받아들일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김기현 대표나 친윤들의 어떤 그 불출마 그리고 또는 뭐 험지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는 논란조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될 의원들 개인의 문제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의결을 통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중진들이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공천해가는 과정군대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르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적절한 시점에 가장 그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위가 지금 안을 내놔도 이게 사실 최고위에서 뭐 답을 명확하게 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쭉 올라오면 결국은 일이 돼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다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양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지도부가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사실 진즉부터 얘기를 했어요. 진즉부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혁신위는 그래도 뭔가 입장을 내달라라고 다시 그 얘기를 듣고도 다시 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도부에서 뭔가 우리 결정은 아직 못하지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라던가 무슨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그 일은 얘기 끝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궤도를 이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긍정적인 어떤 화답의 어떤 메시지도 낼 의향이 없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넘어서서의 답을 요구하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지 이후에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까지 답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혁신위의 권한을 좀 넘어서는 요구를 한 걸로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혁신위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받아갈 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걸 좀 볼까요? 혁신위, 김 입장 나오면 대책회의 예정. 네, 여기서 말하는 김은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 입장이 나오면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선 사실상 김기현 사퇴를 요구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안건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위는 사실상 공관위원장을 그럼 날 시켜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된 상황이에요. 비대위를 내놓을 가능성, 혁신위에서 마지막으로 비대위를 내놓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혁신위에서 내놓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냐는 제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로다. 근데 아마 비대위 체제까지 안건을 못 내놓을 거예요. 그러냐.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네. 그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까지 만약에
안건을 내놔서 뭐 의결을 한다랄지 그래서 최고위에 보낸다고 한다면 그건 혁신위의 어떤 권한 자체를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 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네. 사실 뭐 돌직구도 날리고요. 아주 시원시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좀 올라간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정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혁신위를 하면 혁신이 네. 안 되고 이게 또 너무 모르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면 또 이게 갈팡질팡하거든요. 네. 굉장히 혁신위가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좋은 궤도로 갔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유진석 대표에 대한 비판,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고 봐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부모애가 잘못 가르쳤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뭐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마지막 활용 점정이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혁신위의 동력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혁신위가 좋은 어떤 제안을 하고 의결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는 먹히지 않는 아까 그 헤드라인에 네. 수풍낙엽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메아리가 없는 그런 아우성에 불과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혁신위는 사실은 비대위도 아니고 네. 대표 위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가장 위 기관이 아니에요. 네. 혁신에 대한 안건을 갖다가 던지는 기관인데 좀 약간 너무나 이 비대위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가지려고 했고 네.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항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동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뭐 조기 해체할 수밖에 없는 혁신위가 지금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두삼이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용두삼이다. 추풍낙엽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키워드가 또 추풍낙엽이었죠. 아마 요 기사를 보고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추풍낙엽 신세된 인요한 호. 네. 여지도부 혁신이 궤도 이탈 조짐이다. 이수정 영입 등 출구 전략 안간힘. 네.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아까 궤도 이탈 박정화 대변인 얘기를 좀 들었죠. 이수정 영입 등 출구 전략. 지금 인재 영입 위원회에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미리 얘기가 좀 새어 나왔어요. 누가 들어오느냐? 이수정 교수 이 경기대 뭐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등이 나올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흘러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선 지금 출구 전략 안간힘이라고 지금 돼 있죠. 네. 주원규 위원님. 네. 사실 지난주에 당무위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컷오프 얘기가 공식으로 나왔어요. 당무감사로 눈이 쏠렸어요. 인재영입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무감사, 인재영입, 혁신위는 정말 안중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출구 전략이라는 말씀이 딱 어울리는 게 네. 이제 이 혁신이라는 활동을 조금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는 총선 모두에 대해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보다 빨리 선점하자 이런 의도로 좀 읽혔습니다.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혁신위를 네. 먼저 띄운 건 앞선 기사에서 전권을 주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강서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어떤 면피용 전략이라고밖에 이렇게 읽힐 수가 없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혁신이라는 게 사실 아까 김강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정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신선함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중간 단계를 조율할 수 있는 게 혁신위의 역할이었고 네. 이번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설화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젠다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총선 불출마 같은 요건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숙고를 해보겠다든지 대화를 해보겠다든지 나는 아까 헤드라인 아트 싱크에 나왔던 네. 그 2번 항목 그러니까 좀 숙고하고 협의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귀하게 삼고초녀에서 모셨던 이뇨한 호를 네. 이런 식으로 내치는 그 이미지가 과연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저는 모든 책임은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에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이뇨한 호가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 결국 이 화살은 김기현 대표한테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의 그 이제 혁신이 자체가 띄워진 게 그 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은 굉장히 폄하된 상황이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나면 네. 혁신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바꾸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김기현 대표가 강서보선 참패 그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혁신위를 꾸렸다는 건 좀 너무 폄하한 얘기다. 그건 아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과정 중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옵니다. 충돌 통한 결별이냐 질서 있는 해산이냐 기로에 선 여혁신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별이냐 해산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갈라서는 거는 굉장히 분명한데 어떻게 갈라서요? 싸우고 쫓겨나느냐 재발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만 남았다라는 걸로 사실 지금 국민일보 제목에 좀 보여요.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가 인유한 교수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게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물러날 분은 아니다. 아. 사실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요란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엄청난 조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결국에 국민의힘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뭔가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유한 교수님 아마 위원장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뭔가 한 수를 더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런 혁신이 정권에 대한 이 그동안의 정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네. 뭔가 시간 끌기용이나 면피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거에 응답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뭐 조기 해산으로 동력이 있는다는 추측도 많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그런 당내에서의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유한 교수님도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혁신이 안들이 지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마무리 짓는 거는 당내에서도 아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발생했던 네. 국민의힘의 그런 구태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 수순은 인유한 위원장 혁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결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결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은 하셨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마지막 한 칼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칼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충돌을 통한 결별이 질서 있는 해산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일단 신 의원님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양권이 올라간다고 하죠. 이 어떤 희생, 중진, 지도부, 친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 안건 혁신안으로 지금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혁신위의 다음 또 이 행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